상월결사의 정신을 이은 수미산 원정대 1기가 속리산 법주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간 참선과 108배 등을 체험하며 불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심을 다졌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열심히 수행하거나 도를 닦으면 미래에 나타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미륵신앙의 도량 법주사. 상월결사의 정신을 이어 불교 중흥의 원력을 세운 수미산 원정대 1기가 미륵신앙의 성지 법주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첫날인 2일 오후 법주사에 도착해 정각참배를 시작으로 사찰 예절과 절 습이, 참선 등을 배웠습니다. BTN에서 제작한 상월선언 다큐멘터리를 감상하며 속세에서의 나를 내려놓고 산사에서의 하룻밤을 맞이했습니다. 회주 자승스님은 상월선언 정신의 의미를 설명하며 포교와 전법의 원력으로 순례에 나선 수미산 원정대를 격려했습니다. 사부대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국 불교의 비전이 없고 침체된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불자나 비불자가 좀 더 신심을 내서 불교에 좀 더 신심을 갖고 귀하는 단 한 명이라도 상월선언을 통해서 보여줘야겠다는 취지로 이튿날 새벽 범종각 앞에 모여 모든 중생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도록 울리는 힘찬 복고 소리를 듣고 대웅보전에서 새벽 예불을 올리며 전법 도생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새벽 예불에 참여해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순간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기초적인 것도 배우고 또 모르는 분들이랑 또 같이 만나서 제가 가수 양수경이 아닌 일반 불자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학기마다 이렇게 수업 듣고 아주 저에겐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새벽 예불 후 108배와 참선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아침 공양 후 법주사 부주지 스님의 안내로 사찰을 둘러보고 불교 이야기를 들은 수미산 원정대. 반별 모임을 통해 성지순례의 소감을 전하며 잠시 떠난 속세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육군과 육경 그리고 삼세의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108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훨씬 의미가 깊은 걸 느꼈습니다. 좋은 체험을 하셔서 앞으로 밝은 불교 미래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제1기 수미산 원정대가 법주사에서 보낸 성지순례 시간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